You'll be the prisoners, and you'll be the guards. Do you think you're up for it? I'm not really good at shouting at people, so... It doesn't matter! You can't intimidate me! Yeah, I should have volunteered for a guard. Okay. Let's get this started then. You should behave, all right? Behave! I'm so sorry. 사회적 환경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 심리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험인 스탠포드 감옥 실험. 그런 Is this for real? The Stanford Prison Experiment was all fabricated? 놀랍게도 그 후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2002년 영국 뜻밖의 실험이 실시된다. You're going to reenact the Stanford Prison Experiment? Yes, that's correct. 그 실험은 영국 세인트 앤드류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이자 군중 심리학의 권위자 스티븐 레이처 박사가 영국 BBC 방송사의 후원을 받아 스탠포드 감옥 실험을 재현해 보기로 한 것이었다. 스탠포드 감옥 실험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시행된 이후 수십 년 동안 심리학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실험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당시 실험을 주관한 사람은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 필립 짐바루도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남학생들을 실험 대상으로 선발. 9명의 학생에게는 재소자 역할을, 9명의 학생에게는 교도관 역할을 임의로 배정하고 2주간 그들이 변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실험으로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는데 You're under arrest for robbery. 짐바루도는 실험 참가자들이 자신의 역할에 몰입하게 하기 위해 스탠포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재소자를 맡은 학생들을 집에서부터 체포하고 임시 교도소를 만든 후 각각 죄수복과 제복을 입혀 지내게 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몹시 놀라웠다. 그들이 점점 실제 재소자와 교도관처럼 행동하는 것이었다. 교도관 역할을 맡은 실험자들은 재소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스스로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냈으며 화장실조차 가지 못하게 하는 등 재소자 역할을 맡은 참가자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기까지 했고 재소자 역할을 맡은 참가자들 역시 자신이 마치 진짜 재소자인 것처럼 교도관에게 주눅든 모습을 보이며 심지어 탈옥까지 꾀하기도 했는데 급기야 I'm finished! This is too late! 아! To a doctor, anything. I can't say that. I don't know how to explain it. I'm fucked up inside! Help me out! Help me out now! 재소자 역을 맡은 한 학생이 발작을 일으키는 등 극도의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기까지 하자 결국 2주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 실험은 6일 만에 종료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 결과는 인간의 선과 악이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주어진 역할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엄청난 화제가 되는데 특히 실험 중 발작 증세를 보인 참가자의 영상은 스탠포드 감옥 실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청문회와 연설회 등 각계각층에서 인용되며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 후 교과서에 실리고 수편의 영화로도 제작되었으며 특히 법정에서 많은 피의자들을 변호하는 데 사용되는 등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했다. 그런. I know we're influenced by our environment, but this seems too extreme. 사실 그 후 이 실험 결과를 놓고 여러 의혹이 있어 왔다. 특히 짐바르더 교수가 전문 학술지가 아닌 일반 언론 잡지에 결과를 발표한 것도 의혹을 증폭시켰는데, 그로 인해 동료 교수들의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밖에도 일각에서 이렇듯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 오히려 이라크 포로를 학대한 미군 병사들과 유대인 학살을 자행한 나치가 참혹한 환경에 굴복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등 뒷이야기가 무성했는데. I'm trying to see if I can recreate the same results which happened at the Stanford Prison Experiment. 이에 스티븐 레이처 박사는 이를 재현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검증해 보기로 한 것이었다. 그 후 그는 스탠포드 감옥 실험처럼 임시 교도소를 만들고 15명의 평범한 남성들을 참가자로 선발. 임의로 그들을 교도관과 재소자로 나눈 뒤 행동을 관찰했으며 BBC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는다. 그런데 Oh my god. This is nothing like the Stanford prison experiment at all. 결과는 스탠포드 감옥 실험과 전혀 달랐다. Hey guard, come on, get us some cards, will ya? What are you talking about? Cards are prohibited here. Come on, stop being so uptight with us. 스탠포드 감옥 실험과 달리 참가자들은 실험에 몰입하지 못하고 당시 실험 참가자들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으며 심지어 교도관이 오히려 재소자 무리에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 것이다. Professor Zimbardo's experiments have never been verified. And I've realized that through my own experiments. That humans are not defined by their own environments, and we're not pushovers. 레이처 교수는 오히려 인간이 환경 요인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결론과 함께 스탠포드 감옥 실험 결과에 문제 제기를 하는데. Of course they didn't get the same results. They conducted the experiment with the BBC. I'm sure the participants were aware of the camera. I agree. Yeah. 하지만 스탠포드 감옥 실험 때와 달리 실험 참가자들이 몰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반박과 함께 레이처 교수의 결과에 큰 의미를 두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런데 2018년 한 편의 칼럼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다. 그 칼럼은 작가이자 공학 박사 벤 블룸이 어느 거짓말의 수명이라는 제목으로 쓴 것으로 그 안에는 1971년 당시 스탠포드 감옥 실험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증언이 실려 있었는데. Are you serious? Yeah. It was all acting. It was all fake. 놀랍게도 실험이 모두 연기였다는 것이었다. 참가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큰 일당을 주기 때문에 지원했는데. So you just need to play your roles, right? I'm sure I don't need to remind you this experiment pays a lot better than other part-time jobs. Yes. Got it. Got it, boss. 실험 조교로부터 각자의 역할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며 이에 Please, let me out of here. I'm innocent. You should look more terrifying. Inmate 3867, what are you doing? Stop acting out. No, no. You should be angry. Really angry. 가짜 연기를 했다는 것이다. Inmate 3867,
악랄하게 교도관 역할을 내는 참가자 데이브 애쉘만의 경우 실제로 고등학교 때부터 연기를 공부한 학생으로 당시 실험에서 미국 남부식 억양으로 말하는데 사실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 없으며 오로지 연기였다고 했으며 Dave, you seem really focused. Well done, great job. 특히 그는 잘했다며 짐바르도 교수에게 칭찬을 들었다고 했다. 심지어 Please, let me out! Over there! There is something over there! Oh, oh God! I'm finished! This is too late! 극도의 신경쇠약을 보니 모두를 놀라게 했던 참가자 코르피 역시 I'm sure that's enough to get me out of here. 원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아 대학원 시험을 앞두고 있던 그가 교도소에서 나가기 위해 펼친 연기였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자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짐바르도 교수의 말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실험 도중 원하지 않으면 그만둘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짐바르도 교수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We had to act to give them the results they wanted and they treated us very inhumanly. Yeah. If I could go back in time, I would see you, Professor Zimbardo. 그들은 그때 자신들을 비윤리적으로 대한 짐바르도 교수를 고소하지 않았던 걸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What the hell? It's all fake. It wasn't spontaneous behavior. I can't believe it. 무엇보다 이들의 인터뷰를 담은 칼럼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스탠퍼드 감옥 실험은 큰 논란이 되는데 그렇다면 정말 스탠퍼드 감옥 실험은 조작인 것일까? 평범한 사람도 주어진 환경에 따라 극도로 악해질 수 있다는 연구 실험인 스탠퍼드 감옥 실험. 현재 많은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정작 짐바르도 교수는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